얼마 전에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선물도 사주고 얼굴도 보려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에 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하죠. 이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는데요.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30km인데요. 스쿨존 중에서도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 예를 들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은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더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 학교 시간이면 초등학교 앞에 줄 서 있던 태권도, 피아노 등 학원차들이 언젠가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무심코 차를 세웠다가 다른 차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은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정말 당연한 일일 겁니다. 게다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스쿨존 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인상폭도 엄청난데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바뀝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현재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이니까 스쿨존에 대한 범칙금이 3배나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영국의 경우 홈존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홈존에서 차량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 스쿨존 내 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483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무려 1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시속 30km의 주정차 금지, 뭐 그리 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전방 후방 주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 멈춤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